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고요. 스펙 매매법까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좀 한번 보죠. 오늘은 상승장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좀 낙폭이 컸죠. 예, 금목이 나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분의 2 정도는, 예, 3분의 2 정도는 복구를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위에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힘든 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도 만약에 개인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개인이 한 5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치면서 그나마 지수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온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종목 정도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너무 빨라가지고 건들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유통 주식이 적은 주식을 갖다가 품절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품절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몇 개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나 SBI 스펙이죠. 하나 SBI 스펙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다가 아침에 수급이 좀씩 들어오다가 살짝 눌렀다가 움직임이 확 나오면서 오후장에 상한가를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스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펙이라는 거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다. 예,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페이퍼 컴퍼니에요. 페이퍼 컴퍼니. 자, 페이퍼 컴퍼니인데, 일단 상장을 해서 보통 2,000원에 상장을 하죠. 2,000원에 상장을 해서 뭐 가격 변동 크게 없다가, 보통 이제 어떠한 비상장사랑 같이 합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움직임이 나오고, 보통 합병 얘기 나오면 한 번, 그죠? 합병 얘기 나오면 한 번, 그 다음에 그 합병이 승인이 되면 또한 번,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면 또한 번, 이렇게 해서 세번 정도 보통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비상장 회사의 성장성이랑 그 비상장 회사의 그뭐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그 다음에 성장성, 그 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종목은, 오늘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하나 SBI 스펙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지금 2,500원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갔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하나 SBI 스펙은 이전서부터 한번 미친 듯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 움직임을 따라서 같이 한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얘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절주. 그러니까 이그 종목 스펙 자체가 증권사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유통하는 주식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작전을 한게 아닌가,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합병,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나, 뭐그세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뭐 정보가 없으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 이슈에 따라서 스펙이 올라왔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고 특정한 회사가 나오면 뭐 점으로도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이 회사가, 비상장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다. 상당히 좋은 회사, 그러면 막 점으로도 날아가기도 해요. 연속 상한가도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합병 승인이 되면 당연히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름 바뀌어도 한번 정도는 상한가를 가니까, 요런 게세 단계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스펙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은 스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 스펙을 보면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면 물리기 딱 좋다는 얘기고요. 한번 물리면 얘는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단타를 치실 수 있는 분들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대부 시스터즈. 자, 대부 시스터즈는 이틀 동안 쉬었다가 오늘 또 상한가 갔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 대부 시스터즈를 딱 가격을 보면 종가를 보면 얘가 안 빠지겠다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쵸? 종가를 보면 얘가 쭉 밀렸다가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싹 해서 마지막까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세가 멈췄다는 얘기고요. 매도세가 멈춘 다음에 종가를 이렇게 올려가서 딱 맞춰놨다. 이 줄에 맞춰놨다는 얘기는 다음날에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중에 대부 시스터즈는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 그 쿠키런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얘 보시는 것처럼 또 얘도 역시나 그냥 안 올렸죠. 시작하자마자 그냥 뺐다가 다시 쭉 올렸다가 뺐다가 일찌감치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움직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얌전해 보이지만 이것도 보통 지금 한 4% 5%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여기도 한 4% 5% 되고 올렸다가 빼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쉽진 않았지만 상한가를 본 거고요. 이거는 쿠키런 킹덤 흥행 모멘텀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조금 더 갈 것 같죠. 예,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는 쿠키런 한 방으로 지금 몇 번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만 원에서부터 4만 원까지 더블로 지금 거의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죠. 15,000원부터 16,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4만 원까지 가면은 일단 3배는 오른 것 같아요. 3배는 오른 것 같으니까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특정한 이슈에 한번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따라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BNC. 자, 한국 BNC는 오늘 예, 한국 BNC는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요동을 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쭉 올라왔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 정도? 아, 10%까지는 안 되겠다. 그쵸? 이게 7,400원부터 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7%? 그죠? 6%, 7% 뺐다가 다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 안트로퀴노놀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력 치료제 확인인데 요거는 뉴스가 언제 나왔나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거는 한국 BNC 안트로퀴노놀 유력 물질 확인 2시 6분. 그죠? 2시 6분이죠. 자, 2시 6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2시 6분. 여기네요. 자,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요 뉴스가 나온 다음에 6분에 여기서 뉴스가 나온 다음에 뉴스가 나왔으면 여기가 이제 매수가 정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600원에서 7,800원까지 약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전에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BNC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수급에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력 치료제나 뭐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 예, 상한가 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빠지던 종목인데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왔죠. 요거는 내일도 한번 좋지 않을까. 예,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한번 단타는 나올 거예요. 대림통상. 자, 대림통상은 초저유동성 단일가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예, 초단일가 매매가 해제가 되면서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초저유동성이라고 그래가지고 30분마다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제가 되자마자 바로 점상으로 갔는데, 대림통상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 재건축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한, 그러니까 재개발이죠. 재개발 플러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한 걸로 해서 대림통상도 이슈가 있죠. 어쨌든 그거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그 전일 대림통상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그죠? 예,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점상으로 갔어요. 점상. 그 풀리지마자 그냥 점상으로 가서 이거는 뭐 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한 종목들이 두 종목이 있어요. 이상한 종목이 아닌데 우리는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처음 보는 종목 두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효성 TNC라는 종목입니다. 효성 TNC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와가지고 뭐 매주 그냥 좀씩 계속 올라와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예, 10만원에서 30만원 3배 정도 올랐던 종목이고요. 올랐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제가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거래가 많지도 않고 급등하는 패턴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종목은 처음으로 봤는데 장중에 저도 단타는 치긴 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 오후장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오전장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붙어버렸죠. 확 붙어버렸는데 제가 매매를 한 거는 효성 TNC가 아니라 효성 첨단 소재네요. 죄송합니다. 효성 TNC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갔고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쵸?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갔다고 그러고 지금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해가지고 올라왔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있었던지도 몰랐어요. 저는 처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효성첨단소재라는 종목도 처음으로 매매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얘도 10만원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확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첫 수급 들어올 때 3종 세트에 걸렸을 때 이거 무슨 종목이다? 단타치기 딱 좋겠다. 예, 지금 보시면 23만 5천원에서 그 다음에 26만 5천원까지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도 다시 상승을 했고요. 중간중간 눌러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자동차 부품 테마로서 지난 4분기에 실적 호조, 그 다음에 수소경제, 여기다 이제 적어놔야겠어요.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수소, 예, 수소 경제, 그 다음에 탄소 섬유. 예, 제가 매매는 잘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떴다가 조용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 매매는 안 하게 돼요. 그렇지만 효성 첨단 소재도 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효성 TNC라는 종목도 오늘 처음 봤지만 움직임이 괜찮았고 상한가까지 갔다. 너무 빨라서 아침에 못 건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메탈라이프. 자, 메탈라이프는 우리가 잘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에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제조업체인데, 그 메탈라이프는 실제 저도 지전에도 보긴 했지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오늘 상한가 간 거는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없는데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약 58.43% 6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요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가 350만 주예요. 360만 주면 60%면 200만 주 정도가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요. 한 30만 주가 이제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140만 주. 그러면 그 유통 주식이 적기 때문에 얘도 품절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조막손 세력들이 좀
적은 금액으로 예, 움직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승을 하지 않았나. 특히 이걸 보면 오후장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메탈라이프. 제가 메탈라이프 봤을 때는 이미 올라온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올라왔지라고 했는데 네, 상한가까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네요. 어쨌든 품절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품절주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라섬유나 그다음에 양지사, 보통 요런 종목들이 품절주라고 그러는데, 메탈라이프도 혹시나 계속 요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그러면 품절주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성혈택. 대성혈택은 인수합병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인수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대성혈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장 시작할 때쯤 여기 대성혈택 애플카 수혜주를 해가지고 9시 56분에 지금 M&A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침장부터 말씀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빠져가지고 안 봤어요. 이거 별거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10시 정도에 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9시 56분에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이슈를 할 때 이슈 중에서 제일 좋은 이슈, 제가 굿이슈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M&A 관련한 것들 있죠. M&A 관련한 거는 무조건 들어 한 번씩은 찍어 놓고 보시는 게 좋고요. M&A 관련한 것들은 거의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대적 M&A도 있고, 적대적 M&A가 솔직히 더 좋죠. 그 다음에 우호적 M&A도 있죠. 우호적 M&A 이런 것들 얘기 나오거나, 지금 여기처럼 매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이 되거나 이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좋은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도 이슈 중에서 특히 M&A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요, 한번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방전지. 세방전지는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2차전지에 관련한 종목이고, 지금 계속 빠졌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확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장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는데 점진적으로 올라오다가 오후장에 확 튀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때문에 2차전지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여기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세방도 혹시나 움직임이 나오나 보세요. 세방 같은 경우도 세방전지 때문에 평가액이 지금 시총의 두 배를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장 마치고 나와가지고 시간외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내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 정도 이슈면 세방도 꽤 센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세방전지 갈 때 세방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방은 계속 약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평가액이 시총을 넘는다. 시가총액이 얼마,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이 약 2,700억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700억인데, 시가총액의 두 배? 시총의 두 배를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올라올만 하겠죠. 이 뉴스가 뜬 다음에 올라와서 그냥 시장가로, 이 뉴스도 나중에 먹힌 것 같아요. 나중에 먹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일 아침에 세방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상한가 분석할 때, 시간의 상한가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드네이처. 자, 코드네이처는 뭐 계속 빠지다가 오늘 갑자기 수급 들어왔는데, 제가 관리 종목은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후다닥 상한가를 붙었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에 하한가도 아니고, 지금 10%짜리 떨어뜨렸는데, 24,000주 정도로 해서 계속 밀리는데,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자분들은 여기에 관자 써져 있는 종목, 관리 종목이거든요. 관리 종목인데, 이런 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이제 관자라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서 관자라고 써져 있는 종목은 제가 관에 들어갈 거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초록색이나 이렇게 신자 있는 것들 있죠? 신용되는 종목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 요두 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증거금 100%도 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증거금 100%보다는 이쪽 종목을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관리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QSR. QSI 할말 많아요. 예, QSI. 자, QSI를 여러분들이, 예, QSI가 지금 보시면 제가, 예,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뉴스가 떴는데 지금 이건 NX고요. 요게 QSI죠. 자, QSI 세계 최고 속도 반도체 전자 소자 개별 성공. 5G에 10배 이상 빠르다 뭐 요런 게딱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2시 50분에 드렸거든요. 제가 2시 50분이 어떠냐면 QSI가 2시 5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얘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닌데. 여기구나, 여기다. 예, 2시 50분.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은 이미 얼음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얼음이 됐죠? 얼음이 된 다음에 갭으로 얼마를 떴냐면은 약4% 정도 떠서 2차 얼음까지 들어간 거예요. 2차 얼음까지 들어갔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가 여기서예요. 우와! 이거는 미쳤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6% 빼더니 주가를 쭉쭉쭉 뺍니다. 어디까지 빼느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1,800원까지. 그러면 최고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21,200원에서 12,700원까지 1,000, 2,000, 3,500원이요? 그죠? 예, 3,500원 정도가 빠졌는데 3,500원 아닌가요? 2,500원인가요? 예, 2,500원인가 보네요. 2,500원 정도 빠졌으면 약 10한 4, 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예, 그 다음에 조금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로 붙여버렸어요. 그죠? 상한가를 붙였다가, 그 다음에 종가에 뺐습니다. 정신없는 종목이에요. 이 정도 이슈면, QSI 같은 경우는 정말 다이나믹한데, 뭐, 지금 시간외로도 밀렸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도 내일도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근데 이슈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왜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고 속도의 반도체 전자 소재를 개발했다. 뭐, 요런 때 뉴스인데 실제 QSI가 관련이 있긴 한 거고 같고요. 근데 그 정통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밀린 것 같습니다. NX. 자, NX는 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그 서울 등 주택 공급 대책 극단의 대책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일단 올라오고 있고, 그린벨트 풀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NX 제가 아침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18%, 고점은 지금 28% 같이 갔다가 막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요게 올라오면서 지금 후속주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죠. 예, 그 종목들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헬릭스미스. 자, 헬릭스미스는 한국 주식 투자 연합회에서 공매도 전면전 선포했다는 얘기 있는데,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를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헬릭스미스가 공매도가 많은가 보죠. 그것 때문에 뭐 올렸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아마 그 미국에서 공매도랑 전쟁에 개인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뭉치질 못합니다. 뭉치질 못하고 개인들은 그걸 갖다가 뭉쳐서 올리면 그거는 시세 조정이라고 해서 아마 조사를 받을 거예요. 개인들이 가격을 올리면 시세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올리면 아니에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요런 이슈 나와서 급등을 하면 단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렇게 해서 올라온 종목이 두 종목이 있죠. 이게 바로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그 이슈로 해서 약 18%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셀트리온이 어딨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돼서 셀트리온이 아침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움직임이 들어왔고요. 요게 올라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뭐 계속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대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움직임이 나올 거는 일단은 한국 BNC, 한국 BNC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성 TNS, 그 다음에 M&A 관련되어 있는 대상을택, 그 다음에 세방전지랑 플러스 해가지고 세방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스펙도 좋긴 한데 스펙은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빼고요. 나머지 움직임 나오는 것들 잘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주가도 괜찮았고요. 지금 나스닥 움직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주가를 뭐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지만 역시나 항상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될 거는 개인 매수입니다. 개인이 만약에 매수를 들어온다, 개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 매수하는 날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2월 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고요. 스펙 매매법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